말씀드린 대로 지난 13일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과 선정 기준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이제 토론회가 진행이 됐던 건데, 여러 가지 좀 설왕설래들이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의원님께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도의원입니다. 예. 요즘 굉장히 바쁘신 나날들 보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의원 되신 지가 이제 1년이 조금 넘은 네, 거죠? 맞습니다. 아니, 먼저 1년 어떠셨습니까? 의원 생활해 보시니까. 저는 먼저 대통령의 비서에서 여러분의 비서라는 슬로건을 갖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발로 정말 열심히 많이 뛰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그동안의 대표적인 성과를 약간 말씀을 예, 드린다면은 홍보. 예. 예. 제가 작년에 제주도 내 자산 격차를 제주도 사회의 쟁점화를 시키면서 제주도가 저소득 저신용자들에게 금융포용 정책을 할수 있도록 일단 이끌어냈고요. 기억납니다. 네. 그리고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을 통해 가지고 양질의 아침밥이 이제 원활히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광지 그 바가지 실태 조사와 그다음에 공유지 매각 혜택, 그다음 제주항공이 제주도민 홀대 등뭐 다양한 방면에서 제주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1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쭤봤는데 의정 보고를 지금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한테 이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만큼 또 이제 도의회 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또 초선 의원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얘기하려는 주제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게 지금 용역 보고회가 중간 보고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도 뭐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긴 했는데 두 가지 모형의 적합 대안으로 제시됐다. 근데 그 결과에 앞서서 이 용역에 대한 신뢰성 논란도 뭐 제기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서 일단 의원님께서는 이 용역 중간 보고회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 도의회 의장이신 김기막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냐는 뭐 그간의 지적이 뭐 현실이 뭐 되고 있었다. 그리고 또현 체제가 문제라면 어떤 것이 문제인지,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도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묻는 것부터 우선이 돼야 된다고 김경아 의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번 용역 보고서를 검토를 해보면서 느낀 점도 이와 좀 다르진 그렇습니까?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한 답정너라는 거잖아요. 네, 행정체제 맞습니다. 개편과 관련해서 이미 그 추진하려는 분의 생각이 반영이 돼서 답은 정해놓고 가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네. 근데 이게 제가 도정 입장에서 조금 반론을 제기해 보자면은 네. 혹시나 이미 오랜 시간 이게 좀 진행이 얘기가 되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네. 공감대라든가 문제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미 다그 도민사회에서 파악이 되고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행정체제 개편,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뽑는 기초자치단체장을 도민들이 원하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반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그 모델이 여러 개 제시가 됐는데, 일단은. 그걸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예. 그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검토된 모양이 그 6개가 나왔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가 대안으로 용역진에 의해서 제시가 됐습니다. 1순위, 2순위가 좀 나왔던데. 네. 근데 이게 그 6개를 갖고 설정해서 검토하는 것 자체가 적절했는가? 이런 문제 제기부터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의원님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용역
직진에서 뭐 예. 전문가라는 분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30명분의 그 전문가를 선정해서 6일간 의견 수렴을 했는데 예. 그게 그 시군국 기술자치단체 그리고 그 의회 구성 기술자치단체 시읍면 기술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자치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그다음 읍면동장 직선제 읍면동 대동제 등 8개 안 중에서 시군국 기술자치단체와 의회 시읍면 기술자치단체를 선정이 예, 예. 됐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이거를 봤을 때 이 예. 모형별로 장단점 효과 분석이 예. 좀 너무나 부실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기초의회 부활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예, 예. 이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 하는데 단순히 자치권 보유 정도로만 제시가 되고 있고 또한 가장 중요한 기초자치단체 부활 시에 예. 지금 우리가 그 지방교부세 3%를 정률제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예. 예.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조직과 인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런 게 전혀 분석이 안 돼 있고 또한 그 행정시장 직선제도 또한 이 도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안인데 예, 예. 이거를 통해서 뭐 단순히 지금 뭐 자치권 미보유 방식으로만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몇몇 학자분들께서는 예, 예.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예산권과 인사권을 그 이 도지사가 위임할 경우에는 예, 예. 이 행정시장도 자치권을 보유할 수 있다 예, 이런 그 의견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그 이 분석이 조금 미흡하다 예. 예, 그리고 그 안이 두 개가 제출됐는데 그것조차도 조금 예. 의구심을 살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한 가지 차례차례 좀 여쭤볼게요. 그 전문가들에게 6일간 검토를 진행시킨 겁니까? 네. 전문가 30분을 선정을 했는데요. 예. 그분들한테 그 뭐 질문지를 어떤 형식으로 들은지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예. 해서 6일 동안만 그 의견 수렴을 받았고 예. 그리고 그 중에 26분이 답변을 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저희 제주도가 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모델을 정하는 건데 예. 그 모델 중에서 단순히 그분들이 이것만 들어가지고 정말 미흡한 예, 과정을 예. 거쳐서 이 모델 두 개가 이 도민 참여단에게 제시가 된다는 거는 조금 의구심을 살만하다. 그리고 또 많은 그 이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예.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어떤 전문가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 26명이라는 인원도 좀 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표본 자체가 적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받은 질문의 취지가 그게 아니었네라든가 뭐 이거는 내 생각과 좀 다른데라고 해서 만약에 마음을 바꾼다면은 네. 몇 명만 바꿔도 퍼센티지가 그냥 확 바뀌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 평가를 할 때 뭐 예. 동그라미 세모 X 이런 식 수준으로 예. 해서 동그라미면 3점, 세모는 2점, X는 1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렇다.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예. 뭐 행정시장 직선제가 이 도민들 사회에서는 좀 그래도 그 나은 대안 중에 하나로 그 뭐 높은 순위의 대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근데 그 안이 빠져버리게 되고 아. 예. 뭐 기출 그 뭐 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그다음 예.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제시가 됐는데 예. 더욱 웃긴 거는 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부활 같은 경우에는 이 행계위 안 최초 보고서에는 예. 실현 가능성이 저조하다라고 판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 당초에는요 네 불구하고 예. 이게 도민참여단에게 이 안이 2순위로 배정이 예. 됐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면장도 이제 그 읍장 면장도 선거를 통해서 뽑자라는 맞습니다.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또 청취자분들께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 문제인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자치 부활이 이제 1순위였고 네. 2순위가 시읍면 기초자치인데 시군구는 뭐 예전 체계로 돌아간다고 과거 체계로 그대로 회귀하는 겁니다. 예. 예. 기초의회를 부활시키고요. 예.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이제 그 한 5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안을 제시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용역진에서. 그 이 저도 정말 황당한 부분 중에 하나가요. 예. 그 이 모델이 선정된
그 이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그 분석이 없습니다. 단순히 전문가들이 예. 예,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다. 전문가 평가? 예, 전문가 아까 말씀드린 그 30분 예. 중에 26분들이 뭐 동그라미 세모 X로 해가지고 점수를 그 정량화해 보니까 예. 예, 시군구랑 시군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제일 높다. 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요구하는 건데 왜 이게 제일 높게 예. 나왔는지 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랑 분석은 전혀 없고 예. 예, 단순히 전문가분들이 제일 높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안을 뭐 도민참여단에게 뭐 추천을 한다 이런 식으로 예. 되게 됐기 때문에 예, 저희가 지금 문제를 삼고 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안은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뭐 들려온 얘기로는 행정시장 직선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질문 문항 자체가 반대를 하게끔 유도했다는 뭐 그런 항의를 하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질문지랑 그다음에 예. 그 제공됐던 자료를 예. 저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다만 마침 내일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예예. 예, 그 업무보고 과정에서 예. 제가 그때 당시 제공됐던 자료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볼 예, 생각입니다. 저희도 지금 썰로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잠깐 뒤로 좀 미루고요. 네. 제시된 두 가지 안 있지 않습니까? 시군구 기초자치, 그다음에 시읍면 기초자치. 네. 이것도 또 들려온 얘기는 용역지는 당초에 시읍면 기초자치제를 갖다가 더 선호했었는데 네. 전문가들이 시군구 기초자치에 손을 더 들어주는 바람에 이게 1순위가 됐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그건 제가 방금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예,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빠릅니다. 아니, 어쨌거나 네. 그런 얘기 또 들려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막 좀 돌아다니는 상황이거든요. 이 네. 관련해서. 근데 말씀드렸듯이 시군구 기초자치는 과거 특별자치도 이전으로 회귀한다라는 네.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이고 시읍면 기초자치에 대해서는 이게 한 50년 전에 됐었지 그 이후에는 국내에서 유례가 없는 유형이라서 네. 현실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좀 제기되는데 네.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일단 그 다른 것들은 좀 제외놓고 의원님께서는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은 그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우리가 지금 그 단층제 현재 있는 그 이 제주특별법상에 있는 체계를 뭐 실패를 인정을 하고 돌아간다는 예. 건데 예. 분명 우리가 제주특별법이 되고 그 단층제로 하면서 막 수많은 권한 이양과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제주도가 발전도 이뤘던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근데 다만 그 부작용들이 뭐 자산 격차나 뭐 환경 오염 그다음에 주민 갈등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 로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렇다면은 이 본인들에게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예, 예. 내 손으로 뽑는 시장을 원하는 건데 예. 그게 지금 또 논의가 되는 게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과거로 회귀를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전제 조건은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위의 부활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단순히 지금 그 행계위나 행정에서는 뭐 내 손으로 뽑는 시장만 주장할 게 아니라 예. 기초위의 부활까지 안으로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주민들께. 그러면은 이게 지금까지 양상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위의 부활을 과연 주민들이 원할까? 예.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 행정체제 개편 자체가 흔들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그러한 문제가 있고 예예. 또한 그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는 사실상 뭐 시장이랑 읍면장까지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단체장을 뽑는다는 건데 예. 그럴 경우에는 일단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뽑아야 될 게 예.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예. 그리고 읍면별로 단체장이 또 출마를 해야 하게 되는데 도민들이 정말 혼란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투표지간 3장 되겠네요. 네. 그 후보들이 너무나 많이 난립을 예, 하기 예. 때문에 이 나에 맞는 그 이 철학과 예, 예. 이 정책을 내세울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그런 혼란을 가중할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기초의회 부활을 전제로 좀 알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면 조금 얘기들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려지는 부분이 미흡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도 있으신 예. 거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 특별자치도라는 것이 그 효율성을 채택했던 모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기초의회를 없앴던 건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러다 보니 주민자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고 또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초의회를 부활하고 네. 시장도 뭐 직선으로 뽑고 이런 안들이 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네. 이런 것들을 다 뭐 기초의회 부활하는 문제까지 다 합쳐서 얘기를 해야지 그 네. 부분은 좀 빼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 전문가 토론회 참석을 하셨었는데 혹시 다른 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셨었죠? 네, 네. 다른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먼저 그 참여했던 홍준영 그 중앙대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예. 지금 대안 여섯 개가 조금 한정적이고 이 전문가 분들이 전문가 예. 아까 30분이 선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분들이 이해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요. 분암철 유재주 편집국장님께서는 행정체제 모형 적합 대안 선정 과정이 예. 예, 좀 모호하고 전문가 대상 조사 질문지 공개가 필요하다라는 예, 예. 부분이 있으셨고 또 박예 순 주민참여연대 대표분께서는 전문가 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론조사 예. 결과가 좀 나오면은 그때 모형을 결정을 해서 도민참여단에게 제시를 하자 예. 예, 그런 말이 있으셨고 특히 민기 교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께서 좀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예. 예, 행정체제 개편으로 나빠졌던 지표들 중에 지역 간 불균형의 경우 사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완화된 부분이 있다. 완화된 부분도 서귀포와 제주시의 GRDP 격차 등이 오히려 완화됐다. 그러면서 행정시장 직선제와 조례를 통해 가지고 예, 예. 이 예산권과 인사권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이 현재 체제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을 하면서 예, 예. 조례를 통해서 예산권과 인사권만 부여를 하는 방식으로 가도 충분하다. 예,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기초의회 부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셨군요. 민기 교수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용역진에서는 두 가지 안을 딱 내놓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답은 정해져 놓고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뭐 의회나 다른 네. 그 곳에서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군요.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지금 순탄하게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금 도민사회에서 너무나 오랜 시간 끌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지쳐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든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도 있긴 한데 이 앞으로 진행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예. 그 이 제주 도민들의 뜻을 받아가지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무조건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예. 네, 다만 그 결정되는 과정이 투명하고 정당성을 받아야만 예예. 우리가 그 도민투표까지 무난히 이어질 수 있다. 잡음 없이 예,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먼저 일단은 내일 있을 행정치위원회 회의에서 예. 이번에 발표된 용역과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아마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예, 행정에서 조금 또 논리를 투명하고 좀 제대로 준비를 해서 예, 예. 이 도민들께 설명을 제대로 해줬으면은 좋겠다. 했으면 하고요. 근데 의회에서도 도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제대로 설명하면서 예, 예. 제주도민이 원하는 이 행정체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예. 예, 저희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결론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도 뭐 토론회도 계속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관련돼서도 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한동수 도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또 다음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